철부지라니요. 그건요, 잠깐 만났을 때 얘기지. 지금은 애까지 있잖아요. 예, 호기심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겠지만은, 아기가 생기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유, 내가 미치고 못 살겠네. 응? 아무리 애가 좋아도 그렇지, 세상에. 아이고, 차라리 엄마.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유, 글쎄, 아니라니까요. 결국은요, 방울 엄마도 알게 됐으니까는 형님하고 이장님도,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. 이건요, 두 사람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. 극단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주위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. 예, 잘 알겠습니다. 저희가 얘기를 해보죠. 참, 이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. 아이고, 저기,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. 예. 확실하게 알려지기 전에는. 비밀이라면요, 제 입이 지켜드릴게요. 에이구, 에이구, 이런 일이 비밀 지켜지는 거 봤어? 벌써 여러 사람이 알게 됐잖여. 왜 말을 못해? 사장님 어디 가셨느냐고. 딴 사람은 몰라도 에리 씨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딜 가시든지 행선지를 에리 씨 센터는 꼭 알릴 거 아니냐고요. 하지만 요즘은요, 사장님이 원체 바쁘셔서 저한테도 미처 얘기를 안 해주실 때가 많으세요.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안 돼. 대가짜 어디 계시게 이 시간에 전화기까지 꺼놓고 계신 거냐고. 에리 씨, 솔직하게 얘기해줘. 그 여자, 아이를 가진 그 여자 여기 가끔 찾아오지, 응? 아우, 답답해. 사장님이 절대 비밀 하라고 당부라도 하신 거야? 응? 전 잘 몰라요. 사장님께 직접 알아보세요. 네, 양 부장입니다. 아, 예, 잠깐만요. 받아봐, 부산 거래처래. 아이고, 설마 설마 했는데 장 사장도 펼 수가 없구만. 아니, 생활비까지 줄 정도면 딴 살림한다는 얘기잖아요. 아이고, 조용히 좀 하세요. 아까 방울이 엄마 앞에서요, 내가 못 들은 척 하고 진다 뺐어요. 아이고, 지금 조용하고 됐어? 그러다가 장 사장 사업도 제대로 안 돼. 아이고, 그래도 요즘이요, 사업이 더 잘 되세요. 내가 아니 그냥 그래? 성악이 붙어있나 모르겠네. 아니, 그 기사 왜 그래?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하마터면 음료에서 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. 방울 어머니 택시가 그냥 번개처럼 튀어나와서 아이고,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. 아이고. 아니, 남편이 딴 여자한테 생활비까지 주면서 만나고 있는데 운전대가 이리짝 저리짝 돌아가는 거야, 당연하죠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자세한테 저 무슨 일 있어요? 아, 좋지 않은 일을 두 번, 세 번 묻지 마라. 정말이에요. 장 사장은 돈이 아까워서도 연애 못해요. 아, 그 짠돌이가 여자한테 돈 쓰겠습니까? 아이고, 아무리 짠돌이라도요, 여자한테 푹 빠지면 별 수 없어요. 장 사장보다 몇 배나 더한 짠짠돌이 건식 씨도 지난번에 철웅 엄마가 빚보증 서가지고 허덕일 때 그때 전 재산을 몽땅 내놨었잖아요. 아이, 승복 씨하고 저하고 얼래? 보통 사이인가. 얼래. 아이고, 아이고, 회장님도 참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꺼내요. 아이고, 장 사장이 여자한테 빠졌다? 전화의 장 사장이? 나 참. 아유, 길기사님도 참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.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는데. 아이고. 왜? 아이까지요? 망할 인간. 제놈이 어떻게 자라서 오늘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. 이제 막 아무 걱정 없이 행복이 넘치니까 바람을 피워? 밖에다 딴 여자 두고 아이까지 가져?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. 아휴, 참. 예, 아, 예, 저 여기 있어요, 형님. 아이고, 벌써 저녁 준비하는 거야? 아니요, 하도 속이 울렁거려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있었어요. 저기 앉으세요. 그래. 예. 아이고, 춥다. 저, 형님도 그 소문을 믿으세요?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네요. 제 동생 그렇게까지 철부지 아니잖아요. 뭔가 잘못 알고 오해들을 하고 있다고요. 예, 절대로 바람 아무나 피우지 못해요, 형님. 뭐야?
아니, 장 사장이 바람을? 예? 아니, 그럼 형님, 지금 그 일이 궁금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나는 금시초문이야. 아니, 저번에 장날 동생한테 빌린 돈 갚으러 왔어, 지금. 어머나. 서영 씨, 그거 이리 줘요. 몸도 무거운데 이런 거 들면 안 돼요. 아, 이건 하나도 안 무거워요. 장 사장님, 나중에 복 받으실 거예요. 아유, 복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이 태극기는 우리가 올 때마다 걸려 있네요. 아드님이 돈 벌러 외국에 나갔는데 연락이 10년 넘게 끊겼잖아요. 저 태극기는 자식 기다리는 독거노 인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. 아이고, 재만아. 재만이 어디 있는겨. 아이고, 재만아. 아이고, 재만이 어디 있는겨. 할머니. 아이고, 재만아. 저 왔어요. 몸 좀 괜찮으세요? 선생님, 우리 재만이 좀 찾아줘요. 아이고, 우리 재만이를 찾아줘요. 아이고, 할머니, 이렇게 냉방에 계셨어요? 아이고, 재만아. 아이고, 시상이, 아이고, 이놈아. 아이고, 어디를 갔다 이제 오는겨. 아이고, 내가 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. 아이고,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. 아이고. 할머니, 그런데 다리 다 쉬었다는데 괜찮으세요? 네, 아이고, 다 났어. 아이고, 나는 너만 있으면 아픈 게 하나도 없어. 근데 밥은 먹은겨? 아유, 할머니랑 같이 먹을 거예요. 할머님 또 아드님인지 안 드셨어요? 아이씨, 선생님은 우리 재만이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하고 있는겨? 아이고, 우리 재만이 밥은 내가 찾아 차려줄게요. 잠시만, 어디 있다. 요거 내가 넣으면 출려고 다단하게 데펴놨어. 소정 씨, 무슨 할머님 세수로부터 데펴야겠어요? 아이고, 아니요, 야. 아이고, 어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요? 아유, 장 사장님, 그냥 계세요. 제가 물 올리고 올게요. 이제 할머니 드려. 아이고, 아이고, 야, 어디서 저렇게 참한 색시를 만났냐? 응? 외국 가서 결혼한겨? 아이, 할머니, 제발 정신 차리세요.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, 지금. 아이고, 재만호, 나는 괜찮여. 너희들만 행복하면 나는 내일 눈 감아도 한이 없어. 응? 아이고. 아이고, 시상에 이 애미 챙기느라고 이렇게 노총각이 다 되어버렸구만 그려. 아이고, 이게 다 내 잘못이여. 아이고, 내가 노총각 가는 걸 보고 죽어야 할 낀데. 재만아, 저 선생님 참여. 그냥 결혼여. 아이고, 할머니, 저 그만하시고요. 여기 빵 좀 잡수세요. 예? 요. 아이고, 근데 너는 왜 자꾸 애미 보고 할머니라고 그러는겨? 어? 아이고, 저 때는 어머니라고 그랬다. 할머니라고 그랬다. 아, 왜 도대체 그려? 아이고, 할머니. 안 좋아요? 아, 예. 아니에요. 19...